여기는 신비교도도다. 나쁜 귀신들이 여기에 갇혀있는 곳이지. 난 여기에 취직했당. 내가 이 교도도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 아유, 아유,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임입니다. 그래, 신임 왔구만. 나는 이 신비교도에서 교도관을 맡고 있는 대택이라고 한다. 아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도소에 굉장히 악재 범죄자들을 너한테 소개를 할 거야. 네가 평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녀석들이지. 아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귀신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괜찮아, 괜찮아. 다들 갇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내가 말하는 이 주의 사항만 주의하면 돼. 아, 네. 자, 따라오도록. 아이, 정말 무서운 귀신들이 많겠죠? 그럼! 자, 일단은 1층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지. 자, 왼쪽에 보면은, 자, 딱 봐도 못된 놈이지? 아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엄청 위험한 사람이야. 이 녀석하고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네. 자, 옆을 또 오면은 이 녀석은 말이지, 야생동물인데 가끔씩 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아주 위험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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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나쁘게 생겼네. 귀신답게 생겼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위험한 녀석이야. 자, 그리고 말이야, 요주 인물이 또 있어. 이 사람? 그래, 이 녀석이 이렇게 순박해 보이고 약간 촌스러워 보여도 말이야, 굉장히 남의 뒤통수를 치는 굉장히 나쁜 녀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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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구나. 자, 뭐 여긴 엑스트라 1이고 자, 넘어가도록 하지. 이제 2층이야. 2층에... 아, 맞다. 2층은 말이지, 1층에서 봤던 녀석들이랑 비교도 되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녀석들. 뭐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깡으로는 어디 여기서 교도관을 하겠다고. 오늘부터 네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아, 예, 한번 잘해.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 올라와 봐. 아유,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어? 아, 일단 첫째 녀석이다. 교도관님, 살인죄예요, 살인죄. 엄청 빨라. 이 녀석은 각귀라는 녀석인데, 저 여섯 개의 다리로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굉장히, 네,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녔지. 아이고, 저 얼굴 봐, 무서워. 아이고.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야. 그런데 말이야, 네, 오늘 이 녀석이 50년 만기를 다 채웠기 때문에, 네, 오늘 퇴소하는 날이야. 오늘 그럼 집에 돌아간다고요?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되죠. 나가서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또 교도관님한테 보복하러 올 거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 녀석이 이래 보여도 말이야, 모범수라고. 모범수라고요? 저 사람이? 오늘 그럼 이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출소하는 거예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야. 아, 끝났다. 이제 내보내야 돼. 나간다. 자, 각기야, 나와라. 이거 이 사람 분명히 교도관님한테 보복하러 올 거예요. 저 무서운 표정을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사람은 인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각기야, 너 지금까지 뭐 고생했고. 아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인상을 따져? 하여튼 너 밖에서 잘해라,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휴, 진짜 빠르네. 자, 다음은 이 친구야. 금비라는 녀석이지. 금비? 방화범이? 교도관님들 오셨어요? 아유, 교도관님 근데 엄청 귀엽고 발랄한 소녀 같은데 왜 이런 귀신이 이렇게 이런 데 왔지? 저 녀석의 얼굴을 보고 속아서는 안 되네. 왜죠? 아유, 뭐지? 방어범이라. 거야, 녀석이. 불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어린 소녀가? 아이고. 불이라뇨?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쓰던 거 먼저 쓸게요. 아니, 편지를 쓰고 있잖아. 사랑하는 강림이 오빠, 얼마 전에 하리랑 둘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내 거라고! 어! 아니 교도관님! 이상해요! 이상하다고요! 이 녀석은 말이야 질투의 화신으로서 질투가 나면은 온몸에 불이 나면서 온 도시를 불바다로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지. 완전 얀데레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근처도 가면 안 되겠네. 정말 위험한 녀석이야. 널 좋아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되겠지. 아이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구미호가 이거 구미호 아니에요. 이거 꼬리가 아홉 개? 이 녀석은 구미호인데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면서 생간을 꺼내서 뜯어먹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지. 뭐라고요? 사람들을 홀려서 생간을 먹는다고? 어이, 아니 지금 구미호가 뭘 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다고? 저 빨간 거, 저 손에 든 저 빨간 거 뭐야? 저거 뭐냐고? 이거! 구미호당 아니, 너도 이거, 먹을래? 아니 귀여운 곰돌이 젤리 아니야? 아니 귀여워. 아 요즘에 이 녀석이 간을 버리고 젤리를 먹는다더니 사실이었나 보고. 아 귀엽네. 이거 잘 먹어랑.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그럼 우리 교도에 간에 들어오면 무서운 귀신들도 저렇게 바뀔 수 있다고. 아 옆에 있는 건 뭐죠? 어휴 그냥 물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야? 아, 이 친구는 말이다. 아, 이 친구의 이름은 벽숙이라고 하지. 환경 파괴를 하는 녀석이야. 아니 뭐야? 아니 물귀신인 거예요? 그렇지. 이 녀석은 말이지.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어서 사람들을 물로 끌어당겨서 다들 익사를 시키는 아주 위험한 아이고. 귀신이지. 아이고. 뭐야? 어여! 저를 계속 물속에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어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녀석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목말라! 목마르다는데요? 아이, 그러고 보니까 물 줄 시간이 됐구만. 아, 이 녀석은 말이지, 아,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자, 자네가 줘보라고. 아, 그렇구나. 아유, 물이 필요했구나. 다 먹었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 이제 끝인가요? 아유. 후. 아니, 지금까지 봤던 귀신들은 말이야. 에피타이저에 불과해. 아이고, 그럴 수가? 그래, 지금부터는 이 교도소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을 소개할 거라네. 아니? 자, 이 녀석은 최종 보스야. 일로 와봐. 아니? 두옥신이? 그래, 두옥신이지. 최종 보스야, 병명이. 아니, 저, 아니, 병명이? 아니, 교도, 왜 교도들에 들어왔는지 망신을 두고 있어요? 아니, 뭐야! 아니, 저 녀석이 지금 벽을 부셔서 탈옥을 하려고요, 교도관님! 저 녀석을 말려야 됩니다! 이 녀석,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너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잘 걸렸다. 네? 아니? 왜요? 이 녀석이 요즘에 말이야 취미가 하나 생겼다고 하더니 바로 액자를 거는 거였구만. 아,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받고 있었던 거구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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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과묵한 녀석이야. 사람 말을 안 들어. 광? 광? 아니, 문을 부시고 나왔어요! 문을 부시고 나왔다고요! 뭐야? 광? 아니, 광? 광? 아, 교도소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하다니까. 칙칙해서 분위기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액자를 걸었대요. 교도관님. 아, 조옥신이 덕분에 교도소 분위기가 한층 업됐구만. 좋았어. 이제 위에 층은 다 설명을 했으니 이제 관리 감독 잘할 수 있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2층을 관리하면 되는 거군요. 나는 1층 내려가서 저 위험한 녀석들을 감시하도록 하지. 넌 2층을 감시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아휴, 그래도 생각보다 무서운 귀신들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휴. 어짜.
별일은 없겠구만. 어? 이 정도면 할만한 어 직업 아니겠어? 어요. 주물럭 주물럭. 아니 주물럭 주물럭. 이건 궁유 방에서 나는 소리인데. 어이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주물럭 주물럭. 아니 저 뭐야? 주물럭 주물럭. 아니 저거 저 손에 있는 거 저 빨간 거 뭐야? 저 손에 있는 거 저 빨간 거 뭐야? 저거 진짜 생각나냐? 이래서 구미야 너! 너 손에 있는 거 뭐야? 어? 손에 있는 거 손에 그거 만지고 있는 거 뭐냐고! 어? 시컨! 어? 액체괴물이당 같이 놀래? 아니 액체괴물이잖아. 정말 말랑말랑한 게 촉감 좋은 걸. 오, 우악? 우와! 어? 잘 가지고 놀아. 자 아니, 별일이 아니었잖아. 아니 잠깐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 아니? 아니 뭐야 이 녀석 뭐야? 아니 변기통 물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 너 설마 나를 물속에 잡아당기기 위해서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야? 뭐야? 아 시원하다. 할아버지 누구시죠? 아 제가 벽수기입니다 이거. 아 벽수기의 원래 모습? 똥을 싸서 다 배출한 건가요? 나중에 물 마시면 다시 물 다시 그 점액이 다시 생기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후 이럴 수가 막장이야. 어이없어. 아 좋았어. 그래도 오늘도 평화로운 신비 아파트가 되겠구만. 아 신비 교도소가 되겠다. 아이고 뭐야 이거. 교도관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저 각기 녀석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보복하려고 했다는 건 제 말이 맞죠? 다시 돌아와서 돌아왔습니다. 뭐죠? 아유 이제 왔네. 시키신 벽 돌아왔어요. 자 아유 요즘에 보수 공사를 잘못했더니 벽돌이 모자랐거든. 택배를 시켰는데 이 녀석이 왔구만. 아니? 아 저 취직했거든요. 아유 벌써 취직까지 했어? 아유 역시 뭐 보수야. 아유 그러면은 수고들 하십시오. 아유 그래 잘 가라고. 아유 저 녀석은 차가 필요가 없겠는걸. 아니 택배기사였단 말이야. 아니 오해를 했구만. 아니 생각보다 착한 귀신들이잖아. 아유 하지만 아이고 이 교도소는 미쳤어. 아 교도관님 저 이제 사직서 내겠습니다. 아이고 자네 오래 버텼구만. 아, 처음이야 이런 점. 아유 너무 막장이에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니, 게임 오늘 그래, 풀어보실래요? 아이고 왜 그럴까. 아유. 아, 막장인데 한번 쳐보려고요. 네. 아이고 아유 이 교도소 이상해. 저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